뭐전 세계 경제 또 경기 우리 포함해서 뭐 코로나19 때에 비해서는 지금 회복하는 분위기고 최대 또 수출 뭐 이런 또 목표치도 달성하고 있고 분위기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증시에서 좀 떠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벌써 그 김종우 기자 작년에 판 규모를 거의 가까이 왔다면서요? 네, 상반기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좀 먹구름이 끼긴 했지만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우리 증시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네. 뭐 코로나 영향에서 차츰 회복하면서 증시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뭐 좋은 분위기였는데 정작 외국인들은 올해 꾸준하게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 거래소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24조 원 가량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순매도 금액인 24조 8천억 원에 거의 근접한 규모거든요. 외국인은 올해 4월 불과 9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한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개월 동안 모두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겁니다. 특히 코스피를 놓고 보면 1월, 2월, 3월 순매도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4월 들어서 이제 국내 주식을 3,800원어치 순매수하면서 다시 한국을 찾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왔었어요. 업계에 퍼졌었는데 다시 5월에는 8조 5천억 원, 또 6월에는 7천억 원, 7월에는 5조 원까지 3개월 연속으로 이제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이런 기대를 철저하게 좀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도 이제 34%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이게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 보면 이제 이슈 중 하나가 중국 증시에서 이제 규제가 심해지니까 또 아주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게 또 우리나라 영향이 왔었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 또한 지금 상승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시장이 좀더 이쪽 시장보다 매력적이다라고 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이런 신기록에 기여하지도 않았고 또 이런 분위기에도 한국을 다시 찾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원화 약세를 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외면하는 배경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연초에 이제 달러당 1,082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는 1,1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다 보면 환차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미국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런 분위기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이런 신흥국 전반에서 좀 비슷하게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대부분의 신흥국을 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환율, 뭐 이런 뭐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성향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꾸준히 신흥국을 주목해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시각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그동안 엄청난 성장을 거둬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도 주목을 해왔던 건데, 최근 들어서는 저성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게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증시 전반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특정 성장 산업에 대해 투자를 집중하는 형태로 외국인의 투자자 성향이 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뭐 한국 증시를 떠난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사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셀코리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2차 전지 산업을 계속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이제 4조 원 이상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화학 업종에서만큼은 1조 원가량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보니까요. 1위, 2위, 3위.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모두 2차 전지 관련 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위는 LG화학 금메달을 받았는데요. 3,600억 원 수준의 순매수가 이제 몰렸습니다. 이어서 2위는 SKI 테크놀로지였고요. 3위는 삼성 SDI로 집계가 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 역시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을 주목하나 봤더니 에코 프로 MB 그리고 또 LNF 뭐 이런 화학 업종을 대규모로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뭐 순매도 금액이 우리 증시에 대한 순매도 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특정 성장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병현 유한타증권 연구원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크게 축소한 외국인들의 투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산업에서만큼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선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미래 성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으니까요. 투자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